예, 잘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오전에 메인 프로그램인 그 이중표 교수님과 고려대 양형진 교수님께서 이중표 교수님의 저작인 불교와 양자역학 그리고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요 내용을 들으시다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그때 이제 곧 질의할 걸 생각하셨다가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먼저 간단하게 입정을 잠시 하고 그리고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주제는 불교와 양자역학 그리고 일반 시스템이론 좀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불교와 과학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불교 수련대회를 한다면서 뭐 이런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논의 자체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성스러운 깨달음을 추구하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과학 이야기나 하고 그걸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이제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달마대사에 그 확견 무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달마대사가 대답이 확견무성입니다. 뻔해서 그건 뭐 성스럽다, 거룩하다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그냥 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들의 현실 또는 뻔한 사실들을 떠나서 신비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막 죽어서 천당에를 간다거나 예수가 우리를 구원으로 온다거나 영생을 얻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생사에서 해탈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굉장히 이제 거룩해 보이는데 뭐밥잘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삽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시시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불교는 그냥 잘 먹고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진리다.
괴롭지 말라. 사성제가 뭡니까? 이고등나가 아닙니까? 인생살이가 괴롭거든. 괴로움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없애고 살아라.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 말고 내가 가르친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것을 떠나서 신비한 걸 찾다 보니까 불교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또 현실의 일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뮤타 니카야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천신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생사의 폭류를 건넜습니까? 이때 이제 생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는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괴로움들이죠. 폭류라는 것은 홍수가 나서 막 엄청난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는 걸 폭류라고 그러죠. 불교는 그 폭류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괴로움들을 극복해내는 길을 가르쳐준 게 불교인 것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신이 부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그 폭류처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이러한 역경, 난관들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은 나는 빠지지 않고 머물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폭류를 건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았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종교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뭐였냐면 선정에 머무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자들, 다시 말해서 브라만 사상가들은 브라만을 체험하고 브라만을 보아라. 브라만에게 가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선정주의를 주장합니다. 선정을 통해서 내가 브라만이다. 온 우주가 나다. 막 이제 우주의 큰 브라만이 곧 내 몸 안에 들어있다. 아트만이,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이런 걸 이제 교리로 이야기하고 그 교리를 선정 속에서 체험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선정을 따라서 수행하셨던 게 바로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공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선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에 빠져들어서 머물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도 해결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이제 고행림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애써 고행을 하셨죠. 그런데 고행의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지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물지 않았고 애쓰지 않고 보리수알에 나아가서 이제 명상, 사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이러한 사유법을 우파니샤드나 또는 자이나교의 고행주의들의 수행법과 동일시해가지고 불교 수행을 뭐 고행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선정에 들어가서 뭐 체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명상센터니 뭐이니 뭐 불교 수행이니 하는 게 전부 애쓰기 아니면 빠지기죠. 머물러서 빠져드는 거. 이건 다른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있소 마나시까라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치에 맞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치에 맞는다는 말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본래 기독교에서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설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이냐 하면
신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사유하는 걸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신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또는 순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선교회라는 데에서 뭐 세계 뭐 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잡혀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는 순교했다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한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신을 위해서 죽는 게 순교라는 이름으로 미화됩니까? 종교가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켜야 될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고통에 빠져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양에서 근세 철학, 다시 말해서 17세기, 18세기 무렵에 뉴턴 물리학과 더불어서 나타난 서구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을 합리성의 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세계가 수학적 질서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의 사고는 논리적 판단의 형식에 의해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논리학을 배워야 되고 또 과학적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 근세에 나타난 합리주의에서 본다면 종교는 뭐가 되죠? 매우 불합리한 것이죠. 비합리적인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뭐가 병이 나왔다. 의사들이 볼 때 그게 합리적입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병은 병원이 있어서 생겼고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병이 치료된 것은 하느님에게 기도한 것과는 무관하게 뭐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할지 어떤 환경이 변했다 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런 인과관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아주 합리적인 사고죠.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닐 때는 요니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 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합리주의의 토대가 되는 과학주의 또는 논리주의, 이성주의 이러한 그 서양 근세 철학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게 정견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또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개인주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괴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혼란, 사회적인 고통, 또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의 고통들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입바사나하고 명상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입바사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사실 입바사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 공부는 우선 정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양자역학,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을 불교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불교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현대 과학이 사실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게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게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과학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이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이고 또 그러한 양자역학 같은 새로운 과학의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는 인과적 구조, 인과율, 이게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인과율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그리고 시스템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구조가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연기법과 그 내면에 있어서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일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현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양자역학과 시스템 이론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게 된다면 불교를 좀 더 현실적으로 또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대에 제가 항상 수련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앉아서 좌선하는 시간보다 바른 이해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과학의 가장 최첨단 과학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그리고 일반 시스템 이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불교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여러 가지 어떤 상식적인 서적을 통해서 양자역학이니 뭐 시스템 이론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걸 직접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우리 오늘 모신 양영진 교수님께서는 그 전공이 또 양자역학 쪽이고 또 불교와는 오랜 젊어서부터 불교 공부를 쭉 열심히 해오셔가지고 저와의 관계도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인연이 됩니다. 근데 이런 훌륭하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이런 논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저희들이 양자역학,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자가 뭔지 저도 사실 양자라는 말을 쓰지만 무엇을 양자라고 부르는 것인지 뭐 원자, 분자, 양자 그럼 뭐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양자인지 그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양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영어로는 퀀텀, QUANTUM이라고 쓰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 양자,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아마 알갱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가령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모래사장이 있는데 먼 데서 보면 그냥 모래가 평평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알갱이인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불에서 형광대에서 내려오는 이 빛도 알갱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 알갱이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비가 올 때 비 맞으면은 빗방울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빛을 쪼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갱이라고 전혀 모르는데 알갱이라고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비달갱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1초 동안에 30와트의 전구에서 나오는 비달갱이의 수가 100억 곱하기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1초 동안에 100억 곱하기 100억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가령 여러분이 100억 곱하기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져도 1인당 100억 원씩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가 1초 동안에 이 전구 하나에서 나오는 알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알갱이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 작은 알갱이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이중표 선생님이 쓰신 불교 양자역학에 그도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던 세계에 대한 모습이 확 달라진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만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유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거가 이제 봄이 되니까 점점 없어져요.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산을 보면서 아 눈이 지금 녹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매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 그게 무상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양자라는 걸 도저히 이렇게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로는 감지하지 못할 만큼 미세한 겁니다. 그렇게 미세하지만 그것이 이제 제대로 보면은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이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무상이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게 나타나는 세계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보면은 아 사실은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셨다면 세상이 무상하다, 이 세상이 전부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몰랐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이중표 선생님 같이 아셨을지 모르겠죠. 저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 보고 나면은 아, 이 세상이 다 무상이구나. 다 무하구나. 이게 다 연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은 양자역학 없어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죠. 부처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아둔한 사람은 그거 잘 안 보여요. 양자역학을 보고서 이 세상을 보니까 아, 이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양자역학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알갱이라고 양자를 표현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말로도 원자론은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할 때도 알갱이였거든요. 예예. 저는 이제 알갱이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하고 양자라고 하는 알갱이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예. 양자라는 알갱이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빛의 저기 전구에서 나오는 빛도 양자고 전자도 양자고 그다음에 양성자도 양자고 그게 다 양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들도 사실은 양자입니다. 그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양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자역학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빛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원자라든가 하는 그 전체를 양자라고 하고 양자역학이 다루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된다 할 때는 물질을 원자 분자가 각기 다르게 다른 성질 또는 다른 개념으로 정의가 됐다면 지금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양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 원자도 양자고 분자도 양자고 책상도 양자고 지구도 양자고 이렇게 양자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개념을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엇과 구별시켜가지고 원자는 분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또는 분자 속에 원자 속에 또 전자, 뭐 양자, 중성자, 양성자 뭐 이런 이야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물리 현상을 통괄해 버리는 그리고 알갱이라는 개념 안에 집어넣어서 통칭하는 개념이 양자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양자역학 이제 뭐 이런 번역을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알갱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입자 이제 한자로 쓰면 입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나 뭐 아주 미세한 소립자들이 빛도 우리는 이제 광자라고 부를 때는 입자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양자 입장에서 볼 텐데 근데 이게 또 파동 그러면 입자와 파동은 우리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입자와 파동은 서로 양립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 돌덩어리하고 파도하고 우리가 돌덩어리를 파도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자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파동성과 입자성이 양자에서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중 선생님이 쓰신 불교와 양자역학 책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거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개념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번역하셨냐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조금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입자와 파동이 얼마나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입자라는 건 돌멩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 같은 겁니다. 파동은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기의 파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건 입자랑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기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거는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입자입니다. 이건 덩어리죠. 돌멩이 같은 덩어리. 근데 파동은 뭐냐 하면 만약 제가 말하는 거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제 이 목젖이 흔들리면서 공기를 진동하는 겁니다. 그 공기가 진동하고 그 진동하면서 옆에 걸 또 진동시키고 또 진동시키고 해서 이게 여러분의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에 들어가면 그 진동 에너지가 고막을 때리고
고막을 때린 그 진동이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면은 이 뇌는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약간 원래 질문에서는 좀 벗어납니다만 그 해석을 하는 거를 뇌로 우리는 아 소리가 있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초음파가 온다 하면 우리는 그 전혀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뇌가 그건 해석을 안 합니다. 우리 뇌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이 한 마디만 딱 하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파동이에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은 파동은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제 이 목젖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 목젖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코로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공기 이 알맹이 자체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얘가 이 운동하는 그 운동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고막을 자극하는 거고 그것이 뇌로 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은 이건 물체라고 물체는 물체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에너지와 함께 이동합니다. 파동은 진동만 하고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만 진동하는 것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전 물리학에서 입자라와 파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배타적인 두 개념입니다. 이 불교와 영자학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자라고 하면은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이라고 하면 입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처음에 물리학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빛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분명히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입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는 분명히 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파동처럼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물리학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중성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상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양자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것이 입자면 언제나 입자고 그 다음 순간에도 있고 과거에도 입자였다. 어떤 것이 파동이었으면 지금도 파동이지만 미래에도 파동이고 과거에도 파동이다. 그 파동이라고 하는 물체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입자라는 속성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파동과 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는 그 속성에 의해서 나한테 나타난다. 객관적인 여기 세계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물리학까지의 그 기본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 보고 너는 도둑놈이다 하면 그냥 도둑놈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도둑질 안 해도 도둑놈인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전자, 그걸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놈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빛은 여태까지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입니다. 이놈은, 여기 있는 이놈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입자나 파동으로 파악을 합니까? 그냥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나한테 파동처럼 보이는 거고 어떤 맥락에서는 나한테 입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양자학 시간에 얘기해 주는 예 중에 하나는 그럼 저를 지금 보십시오.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이 모습은 저의 앞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저의 옆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앞이에요, 옆이에요? 그거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 앞이라는 모습도 있고 옆이라는 모습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불교적으로 연기입니다. 어떤 연기적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입자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은 그거는 고정된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하죠. 그 스스로 변치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파동이 되고 어떤 때는 입자가 된다. 거기서 이놈은 파동이어야 된다, 입자여야 된다고 하는 걸 고집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이중성인데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사실은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러고 보면 예, 아주 쉽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이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양자는 알갱이다 라고 했던 전제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알갱이는 입자여야 되는데 이게 또 파동이라니. 네. 도대체 아까는 알갱이라 해놓고 또 파동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또 양자를 실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가 있듯이 양자가 있다. 근데 사실은 양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양자는 없다. 양자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알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언어인 것이지, 양자라는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사물은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도 양자고, 뭐,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오히려 양자라는 개념으로 불러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양자 현상에 나타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화되는 과정은 시공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인지와 말하자면 인식, 아까 양자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인식의 대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때는 절대로 그 자체가 양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라는 눈으로 보는 우리들과 상호관계 속에서만 나온다.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일체 유심조식으로. 예, 예. 양자조차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예, 구조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계가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예, 그 교수님께서, 양영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제 저는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물리학도 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보는 물리학하고 철학자들이 보는 물리학은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밖에 있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제 철학자들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것 근거는 뭐냐라고 이건 이제 메타적이라고 보죠. 네. 이제 그 하나의 현상의 이면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이제 철학적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고전 물리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내 외부에 이걸 보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과학적 실재론이라고 그렇죠. 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것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호하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실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설명할 때 뭔가가 나와는 실체라는 개념이 첫째는 뭐냐면 주관과는 무관하게
공간 속의 객관으로 또 그것이 다른 존재와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이건 이제 실체 개념인데 철학적으로는 근데 그 실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 개념이었죠. 예. 그 허구적 개념이 깨지면서 과학자들이 혼란을 겪은 거죠. 아까 예, 그렇죠. 입자는 입자라는 실체가 있고 예. 파동은 파동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두 실체는 돌덩어리가 물결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돌덩어리가 물결이 될 수는 없는데 돌덩어리가 물결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우리들의 인지 구조에서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목격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 기존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도 그렇고 물질로 세상이 되어 있다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물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또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다 설명이 됐는데 이제 양자역학을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판단의 형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중도라는 부처님은 그 중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무중도 예, 예, 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부처님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사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그렇죠.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일체는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그런 이야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사실은 불교학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다 없다는 판단 자체가 부처님이 그걸 지금 극복하려고 가르쳐놨는데 그 판단을 가지고 불교를 보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연기법을 설하시더라고요. 예. 거부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회답이라고 해놓고 연기법을 설하시죠. 예. 처음에는 그 연기법이 도대체 왜 해답인지 뒤에 이제 제가 아 앞에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말하자면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 자연과학이 나타난 뒤에 지구에는 환경 문제 생겼지 집집마다 뭐 요즘은 취업 문제 특히 이제 요즘 우리는 또 집이 없어가지고 네. 집 문제까지 옛날에 뭐 우리가 살면서 집 문제 그렇게 고민했습니까? 시골에 아무데나 그냥 초가상관이라도 지어놓고 살면 집 문제 걱정은 안 했다고 나무 집에 나무 땅에다 집 지어놔도 누가 가서 못 살기는 안 했어요. 아유 없는 놈 우리 집에 우리 산에다 집 지어놓고 상갑다 싶으면 용납이 됐지. 근데 요즘은 막 토지 같은 게 전부 사유화되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사고방식이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근대 과학이거든요. 뉴턴 역학이나. 근데 이제 이러한 과학 자체가 변화하고 또 우리들의 인지가 변화할 때 우리들은 미래 사회도 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겠냐. 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견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할 때 현대 지금 양자역학이나 시스템이론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연기법이 그거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비교 조금 아까 말씀 그 드린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투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금 아까 양대에서도 보시다시피 입자하고 파동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 다른 개념이 없어. 그런데 그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상이 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와 없다밖에 몰라. 부처님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있는 걸 제대로 잘 봐라. 그럼 있다고 할 수 없다. 없는 걸 제대로 잘 봐라. 그러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양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라 비견되는 일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놈이 파동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입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있었는데 그게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정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개념밖에 없어.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부리고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과학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 입자 아닌 파동이다. 너는 그냥 입자다. 너는 그냥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해석이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해석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자나 파동이라고 딱 규정짓지만 않는다면 거기서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면 왜 입자가 파동이래야 돼요? 양자가? 그러니까 딱 벗어나면은 오히려 그냥 좋을 수 있죠. 있다나 없다든가 뭐 하는 것도 부처님이 무기로 대답을 안 하셨던 것도 그런 거가 아닌가. 예, 예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양자역학을 보는 제가 이제 전에 그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네.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혼란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가 관찰을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는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근데 또 이게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인식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남한테 교수님도 아마 양자역학 연구하시면서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네.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 느끼셨을 것 같아. 전에는 다 말이면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요걸 네. 뭘 말로 하려고 보니까 점점 꼬이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 아마 부처님께서도 처음 성도를 하셔가지고 그 설법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는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이건 내가 말해주면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사실은 앞으로 양자역학 쪽에서 불교 쪽에 더 많은 그 혜택을 불교로부터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로 다 표현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문법적 변형이죠. 그게 이제 명사중심적 사고에서 네. 동사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양자라는 말도 아직은 인식론 쪽으로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잖아요. 양자라는 말 자체는 알갱인데 파동이 있는데 뭔 알갱이라고 합니까? 해버리면 우리 알갱이가 파동이 있는 알갱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었다면 이제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그 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알갱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잖아요.
근데 파동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그것도 명사죠. 명사지만 사실 네. 파동은 동사지 명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동사를 명사화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파동으로 움직일 때 파동이지 멈춰 있으면 파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동사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개념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편의상 붙이면 이름이 되고 명사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법적 구조를 저는 이제 불교 연구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 지점에 굉장히 그 경전에서 고심하는 흔적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을 번역할 때는 그런 고심들을 이제 담아서 번역을 하려니까 좀 일반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번역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그 문법 부처님의 어법을 과학 쪽에서 좀 더 참고를 한다면 양자를 연구하고 그렇죠. 예.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게 이제 불교와 과학이 서로 상보적으로 예. 말하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외부 불교는 마음에 대한 현상은 잘 설명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은 마음도 관심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역학 쪽이 불교와 같이 불교에게 도움을 주고 또 불교가 양자역학이 앞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이것을 공유화하는 언어적 구조의 불교 쪽이 좀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자역학 이야기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비국소성 문제가 이제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자역학에서 아까 입자 파동설만큼이나 또 우리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모든 게 이제 분할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식구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뭐 서운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국소성은 공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국소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네. EPR 문제라고도 하는데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하고 로젠이 냈던 도전적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피지컬 리뷰 저널을 보면은 EPR 논문이 들어있는 그거는 원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은 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복사하고 하니까 아예 그 도서관에서 그 논문은 빼요. 빼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복사본을 거기다 끼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봤던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양자역학에 대한 도전장이었죠. 그래서 뒷얘기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라고 그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받고서 그 당시에 양자역학 진영을 이끌고 있던 보원은 그때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것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건데 EPR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야기가 이제 entangled state, 그러니까 얽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얽힘 상태라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복잡한데 하여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측정을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측정한 것과 똑같은 물리량을 측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얽힘 상태,
이준표 선생님은 엉킴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엉킴, 얽힘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얽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측정을 하고 그 전에 측정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측정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합니다. 이거는 고전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은행에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잔고 확인을 했는데 잔고 확인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잔고가 변했다. 그럼 잔고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세계관입니다. 고전적인 세계관에서는 내가 이물체가 여기 있는 거를 안 보고 있어도 이물체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물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물체는 어떤 물체라는 건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정해진 변치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에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도 사실은 그거죠. 이물체가 있기 전에 이미 이데아가 있는 그 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본질이 먼저 있는 거예요. 존재보다 본질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무하다. 본질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의 각은 여기에 대한 완벽하게 그 반격을 가합니다. 양자의 각은 측정을 하면 상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자가 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측정하는 상태가 변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양자 암호인데 양자 암호는 측정을 하면 변한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도청을 막는 완벽한 게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틈새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 변하는데 여기 얽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하고 측정한 정보를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은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보도 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령 지구하고 화성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측정을 하고 나서 바로 1초 후에 화성에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하면 둘이 똑같은 측정 결과를 얻게 된다. 혹은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측정 결과를 얻게 된다.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똑같은 측정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양자의 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이 측정해서 완전히 똑같은 측정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 생기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측정 결과 달라지게 되는 그런 얽힘, 그것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927년인가 35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을 해야 그 어떤 성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이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그 실험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측정을 해서 달라지는 그런 성질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이게 발이 좀 너무 길어. 아니 괜찮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세요. 가령 앞모습은 앞모습이냐 뒷모습이냐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표에 측정을 해보면은 앞모습을 어떤 저를 측정했는데 앞모습이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측정하는데 왼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왼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이냐 뒤냐를 측정하는데 조금 약간 앞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뒤가 나와.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앞을 측정해서 앞뒤를 측정했을 때 앞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측정했더니 왼쪽이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앞뒤를 측정했는데 이번엔 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영어로는 랜덤, 완전히 무작위적인 그런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이고 왼쪽이면 그 다음 측정해도 그냥 앞이고 왼쪽이지. 왜 앞으로 나와, 앞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뒤쪽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확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측정이 됐을 때 앞인지 뒤인지 측정하면은 앞이 나올 확률과 뒤에 나올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양자역학은 그것이 완전히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미리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측정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줄 수 있어야지 과학이지. 고전적인 과학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완전히 확률적으로 앞도 나오고 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 양자역학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컴플리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실험적인 증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이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EPR 논문이었고 그거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은 읽어봤던 그런 논문이죠. 물론 이해는 안 됩니다. 보통 그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얽힌 상태에 대해서는 이것에 측정을 하면 이것이 측정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버려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명확하게 물리적인 개념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의 개념에 의하면 이놈은 이놈 자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측정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놈은 이놈 자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측정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놈을 측정했던 거하고 이놈을 측정했던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는 이 자체에 의해서 측정 결과가 나오고 이 자체에서 측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기존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자체에 의해서 측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은 더 이상 지탱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얽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엉켜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식인지 지금 몰라요, 사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세계는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얽힘 상태라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조금 그런 가능성을 본 거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결국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과학적 실제론. 네, 그렇죠. 말하자면은 실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과학인데, 그럼 내가 보면은
내 본대로 무엇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어떤 사실들을 계속해서 측정하다 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그 성질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규정해가지고 예. 사물을 이제 규정했잖아요. 예.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다가 또 어떻게 보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 빨간냐 파란냐라고 결정하려고 보니까 볼 때마다 달라진다면 뭘 하자는 것이냐. 아마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고민했을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인식이 반성적으로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결국 인식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을 이제 내면보다는 밖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것 같고,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좀 제가 예.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본 게 그분이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예. 과학에서. 예. 근데 사실은 과학은 존재론을 다루잖아요.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과학계 새롭게 이제 대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이제 무너져버린 거죠. 내가 객관이라고 보는 것은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주관이라고 보는 것은 객관성 없이는 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해놨던 모든 언어적 구분들이 예. 사실 와해되어버리는 예. 이제 불교 부처님은 그걸 제법 개공, 이 공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한 면으로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개념적 실체성들이 없다,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연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이 네. 너무나 이제 요즘 그렇죠. 현재 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불교적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불교적 시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결국은 네. 실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실체론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근데 현상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등하니까 그 속에 또 뭐 답이 있을까 하고 보고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좀 이해가 됩니다. 한 30초만 얘기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베리의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1930년대 초반이었고 그 베리의 부등식을 만든 건 한 5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밀한 실험은 1983년, 4년에 한 6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검증이 됐는데 그 실험에 의하면은 베리의 부등식이 부정이 된다.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험적인 사실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놈은 이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고 이놈은 이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얽힘 상태에서는, 얽힘 상태가 되고 하여튼 양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얽힘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완전히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83년, 84년 실험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런 그 고전적인 실체론적인 접근, 물체의 측정 결과는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탱은 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죠.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물리적인 현상은 이거 자체가 그 자체로서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지가 알아서 막 확률적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혼란이 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 문제의 고민은 물리학자들이 할 고민이지 우리들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제 한번 본다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야. 악마는 영원한 악마죠. 사실은 이제 그게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뭐 어디 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다고 해가지고 이라크하고 뭐 북한을 악의 축이다 하고 나서는 악의 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응징을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실체론적 사고가 인간관계에서조차도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존재는 이것은 악인, 선인 그래가지고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고 사실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가족이나 친구가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지 자식은 끔찍이 생각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렇죠.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지혜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눈앞에 지금 아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악하다고 보고 있으면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어째서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보는 방법을 달리 해주면 변화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아까 이제 그 저 빛이 우리 관측 방법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듯이 사람도 내가 상대하는 방법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공성이다. 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인간 관계로 승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은 가리왕이라는 똑한 왕이 보살의 사지를 찢어 밝힐 때 그 보살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보지 않고 내 수행을 돕는 은인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결과가 다음 생에 교진녀가 됐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이제 은유적이지만 그 속에 이러한 그 얽힘, 서로 이게 모든 건 서로 관계 속에 있다. 그 얽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또 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그 뭡니까 뭐 화엄경 같은 데서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인드라망에는 제석천에는 그물이 있다. 근데 그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비국소적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흔들면 저기서 흔들리고. 사실 우리가 공간적인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 사이에 정보를 누가 전달도 안 해주고 거리가 있는데 예. 어떻게 금방 변하냐. 하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변하면 여기도 금방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우주 전체를 화엄에서는 인드라마로 보고 거기에 구슬이 또 있어요. 이 구슬이 뭐냐면 인지구조예요. 중생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는 모습에 따라서 이 얽힘은 중생들의 그 구슬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만 현상으로 드러나지 구슬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죠. 구슬이. 네. 또 생명이 마음이죠. 그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니까 유심조죠. 그래서 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얽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불교의 경전 속에서 은유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보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설법의 핵심이 보면 항상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인데 다시 한번 그 인드라망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들이 결국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그 지식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된다면 작용이 된다면 정견으로서 작용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공성으로 보자. 그리고 어떤 인연을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본다면 훨씬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나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정말 그 불교가 굉장히 편한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천수경에서 죄무자성종심기라고 예. 그 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장이지만 그 자성이 없어요.
단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 참회죄는 바로 앞에 나오는 거니까 죄무자성 종신기라고 했지만 죄만 그런 건가? 번뇌도 그렇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도 다 그런 거죠. 다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얽힘에 와서 좀 말씀하세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가 제가 들기 좋아하는 예인데 여러분 바닷물이 짭니까? 짜죠. 그런데 그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주는 예 중에 하나는 고등어한테 물어봐라. 고등어한테 바닷물이 짜냐고 물어봐요. 고등어 짜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 고등어는 바닷물을 짜지 않다고 하는 세계에서 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시 이래로 그렇게 얽혀 있는 연기의 산물로 지금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얽힙니다. 우리한테 보이는, 나타나는 게 다 그런 연기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어는 바닷물이 짜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얽힘의 상태고, 그러니까 연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고, 과학에서 말하는 얽힘이에요. 고양이는 단맛을 모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단맛을 그 감지하는 그 이 유전자가 빠졌대요. 고양이는 왜 단맛을, 단맛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맛은 원숭이처럼 과일을 먹는 그 동물한테 필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물을 줘도 개는 설탕물을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설탕물을 안 좋아해요. 만약 고양이와 개를 같이 기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양이는 단맛이 설탕이 있으면서도 단맛을 못 느끼는 세계에 살고 있고 고등어는 소금이 있어도 짠맛을 못 느끼는 세계에 살고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면 연기고 아래야식이 지탱하는 우리의 의식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과학에서는 얽힘이고 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심조입니다. 이제 또 하나 그 이제 좀 양자역학 관계에서는 이제 네. 마지막 제가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책에서도 그 K사 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0억 광년 떨어진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빛이 은하 성단을 거쳐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100억 년 전의 별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K사에서 입장에 본다면 100억 년 전이 지금 여기는 현재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억 년 전의 빛을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빛을 관측을 했는데 파동으로 관측을 했다. 그러면 지금 나는 100억 년 전에 파동을 본 꼴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 입자로 관측을 한다. 그러면 100억 년 전에 입자를 관측한 꼴이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저 별에서 출발했던 당시에 그러면 뭐였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100억 년 전치를 보는데 그 보는 놈을 내가 지금 입자로 본다면 100억 년 전에 입자가 왔단 말이냐, 100억 년 전에 뭐 파동이 출발했단 말이냐. 그러면 결국 과거를 결정하는 게 과거에 이미 결정된 것이 와서 나를 결정하느냐, 내가 과거를 결정해내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제 현재는 항상 과거가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왔지 않았어요. 근데 양자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지연된 뭐 과거죠. 지연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지연선택. 그러니까 네, 과거가 아직은 내가 뭐인지도 몰라. 그런데 현재 내가 관측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격을 드러낸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얽힘과도 관계되어 있고 시간적 얽힘이겠죠. 약간 네, 공간적 그렇죠. 얽힘이라면 네, 네. 과거라는 시간조차도 현재와 얽혀있지 현재를 떠나서 과거가 분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화엄경에서 본다면 뭐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 즉 일념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 구사십세 구상적인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는 내 시각이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보면 과거 타더잖아요.
아까 우리 여기 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탄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 부모님들을 직접 뵐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우리가 기획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는 해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을지라도 구체적인 실현을 못했을 텐데 코로나라는 것이 딱 닥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지 뭘 줬단 말이죠. 뭐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코로나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물론 코로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지 고정된 가치가 없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역사도 그렇죠.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가 그것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미래의 삶을 개척이 가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또 내 과거의 과거가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막 트라우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학폭 때문에 또 요즘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나는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그걸 내가 오늘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제 옛날에 학폭 같은 경우들이 지금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학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선택적 지연, 과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도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가 현재, 시간이, 인과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상호적이다.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딜레이드 초이스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양자역학이 아니라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이 싹이 되는 게 결정적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여기서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반드시 과가 되지 않습니다. 연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온도도 맞고 수분이 있고 뭐 땅이 있고 햇빛이 내리쬐고 하는 연이라는 것이 있어서 씨가 싹이 되는 그런데 그 싹을 이 탁자 위에 가만 놔둬서 그 씨를 탁자 위에 놔둬서 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싹이 안 된 그거는 씨인가요? 싹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싹이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싹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씨가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나오지 않았다. 연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냥 씨로 그냥 있었다. 지금 그거는 그래서 싹이 아니었다. 싹이 안 나왔다. 그럼 그건 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딜레이드 초이스 외원트처럼 지연 선택 실험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를 과거의 어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지 과거가 결정돼 있잖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씨가 만약에 씨라고 결정된 존재라면 어디다 놔둬도 싹이 돼야 되는데 싹이 안 텄다면 그건 이미 씨가 아닌 거죠. 예. 우리가 만약에 콩을 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콩가루 원인이 되지 인이 되지 씨앗의 인이 이제 싹의 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지금까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봤고 또 뭐 실체론적 그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자꾸 그 아인슈타인이 측정을 하면 예상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이놈이 어떻게 딴짓을 한단 말이냐. 이것도 이제
그것과 연결된 것 같아요. 예, 다 연결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주제가 자연스럽게 인과율적으로 예.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책을 전에 번역을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불교와 양자역학이고 그 전에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다시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하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부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이라고. 왜 이제 이 이름을 바꿨냐면 요즘 그 사이버네틱스 또는 뭐 인공지능 또 AI 막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작동의 원리가 상호 인과율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놔두면 이 프로그램은 한번 세팅된 대로 계속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까 말한 아인슈타인이 말한 여기 하나 물체가 이제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짓만 해야 돼요. 근데 AI는 뭐냐면 AI에는 바둑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법칙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많은 정보를 거기다 준대요. 그러면 이제 바둑을 두어보게 하는 거예요. 뭐 두다 보면 바둑 실력이 늘어요. 지가 저절로 눈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지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된 모델이 인간지능이죠. 애들이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인지능력을 갖게 되고 판단능력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지능이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AI가 바둑을 가르쳐 놨더니 지가 기보를 싹 그동안 사람들이 두었던 모든 바둑의 기보를 다 익혀가지고 그와는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또 지 그 바둑 두는 길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가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AI는 상호적 구조 속에서 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내가 밖에다 영향을 주지만 그 밖에서 들어온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또 밖에다 영향을 주고 서로 에너지와 정보 이런 것들이 교환되고 있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 시스템은 상호적 인과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번역하게 된 게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불교의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과법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불교의 인과법이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연기설의 이해가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윤회설로 작용을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 세력들을 정당화시켜 주게 돼요. 왕이 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왕이 되어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 과보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왕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어갖고 결정적으로 무시 받은 것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좀 상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불교의 업설은 공사상이거든요. 이 공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론적이 아니고 인과론적으로도 선형적인 말하자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식의 인과론이 아닌 것인데 이게 지금 불교 이해 속에서 잘못돼가지고 아비달마 불교를 거치면서 3세 양중인과로 이게 이제 둔갑을 하죠. 연기설이.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착오가 많이 일어나 있고 요즘도 우리 불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3세 양중인과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이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책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인과율이 상호적이다. 인과가. 그래서 양자역학도 아까 얽힘이라거나 네. 뭐 선택지연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같이 이런 또 상호인과율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 AI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그렇고 또 생물학에서도
전에 이제 그 린 마구리스라고 하는 분의 생물학 책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런 상호적인 그 인과율을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자 역학에서의 어떤 인과관계가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역학을 고전적인 물리적인 세계관하고 완벽하게 다르게 그 얘기하는 것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측정. 그래서 뭐 좀 되풀이되는 면이 좀 있는데 고전적으로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측정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상호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라는 물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앞인지 뒤인지를 판단하려고 생각하면 앞이나 뒤가 나고 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스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앞뒤 양옆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보려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측정하게 되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측정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은 양자역학에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냐를 보면 앞이나 뒤가 나타나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보려고 하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좀 바꾸어 말하면 예, 상호적입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예.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의 의도와 상관해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냐를 보려고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 모습을 보여주고 예. 앞뒤를 보려고 하면 앞뒤를 보여준다고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밖에 있는 객관적이고 고립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드러나는 아니, 것이 아니라 예, 예. 내 의도가 작용해야만 예. 어떤 모습이든 드러나게 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업을 이야기하실 예. 때 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까 이제 과학자는 거기다가 도덕적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앞이냐 뒤냐 옆이냐 좌냐 우냐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저것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측면을 보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좋은 측면을 보려고 보면 좋은 측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저 나쁜 놈 하고 보게 되면 나쁜 측면만 보려고 하니까 예. 계속 이런 나쁜 예. 점 저런 나쁜 점들이 예.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 시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가 그렇죠. 사실은 예. 대상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킨다. 예.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건 수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호인과율 측면에서는 우리 이번 이제 수련대가 뭐 양자역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고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는 게 예, 수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도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 주변에 제가 그렇게 막 저하고 그 나쁜 관계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부터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 삶에서는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보면 오래 살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야. 이게 장점이 이제 다 가려지고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다가 결혼하면 단점만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응? 사실은 연애할 때는 단점을 찾아야 돼. 저기서, 응?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근데 그때는 단점을 안 봐. 그러고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을 보고 있는 거야.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자면, 나하고 같이 결혼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지, 무슨 못된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다 좋은 것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나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가까운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보고 우리가 부처님으로 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이 마구니로 보고 있으면 마구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최첨단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지혜들 사실은 이 인과율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나는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들이 뭘 행동할 때도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래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과관계를 어떤 식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사유하느냐. 다시 말해서 인과적 사유를 하는 구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적 인과율과 상호 인과율이라는 게 우리 현재 우리가 인과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두 가지 인과율인데 아마 인과율이 선형적인 인과율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선형적 인과율이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 서양이죠. 기독교가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는 이미 창조한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창조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왜 바꾸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선택지연 이런 데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바꿔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도 상호적이다. 상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한 비국소성이라는 말하고도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상호적으로 봐버리면은 비국소성 문제 때문에 뭐 EPR 논문 같은 것도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인데 그러게 보지 못한 인과율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물리학자조차도 선형 인과율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수용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그 근본적 구조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인과는 선형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뭐 브라만이 입으로 브라만 바라문을 만들어내고 뭐 겨드랑이로 이 뭡니까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막 이렇게 차별적으로 처음부터 인간을 고정시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업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가 내가 업을 지어서 밖에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지만 그 행위가 곧 나 자신을 변화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원인이면서 내 행위의 원인이면서 행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도둑질을 함과 동시에 나는 뭐가 되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호인과율은 모든 존재를 상호적 관계 속에서 보는데 이렇게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을 이제 상호인과율적 구조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다르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법을 깨달았다. 근데 무언 법이냐? 연기하는 법을 깨달은 거죠. 연기.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말은 연기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고 연기라는 말은 상호적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 이것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차유고 피유, 착이고 피기 이런 이제 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연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 이것이 연기한 법, 빠띠자 싸무빤나 담마라고 이제 부처님이 예,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르마들이다. 우리는 다르마라는 말을 좀 그런 의미의 다르마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까지 불교학에서도 그런 의미의 다르마라는 말을 예,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르마를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자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이죠. 시스템. 양자들은 서로 양자 자체가 얽혀 있다. 뭐 모든 것들이 같이 이게 불교에서는 법을 각각의 법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일체의 모든 걸 또 법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자 개념하고 시스템 개념하고 다르마 개념이 서로 굉장히 그 뭐랄까 융통 서로 이제 이렇게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인과 이론이 우리들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의 인과율적 사고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적 인과의 구조에서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밖에 있는 타자와 상호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호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는 전생이 있냐?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생이 없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누가 내가 요즘 윤회설을 부정하니까 나보고 단멸론자래요. 그래서 내가 단멸론이라는 것은 실체론이 있어야 단멸론이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무아를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하고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단멸론이냐. 사실은 이제 이해가 말하자면 아까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이 양자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EPR 논문까지 써가면서 무슨 신이 주사위 노릇한단 말이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막 이렇게 했듯이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멸론은 나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개체화시켜 놓으면 그놈은 죽게 되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쌍유단 니까에 보니까 이런 경이 있어요. 어머니 경이 있는데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쭉 가면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안 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그 표현이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들로 태어나서 몸을 변해가면서 윤회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현재 존재하기까지 많은 그 어머니들의 연결 선상에서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다른 생명에게는 연결되는 하나의 끈으로 작용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단멸론이 아닌 것이고 상주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실체가 안 죽고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윤회하는 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회하는 놈이 없다고 해서 단멸론도 아니고 윤회하는 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있다 없다는 논리가 윤회하는 놈이 상정될 때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생사윤회라고 부처님이 불렀던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인과율적 구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이해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바라보도록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에 의해서 상호인과일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모든 시스템은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서로 체인지합니다. 체인지. 뭘 교환한다고 하죠? 교환? 뭘 교환하냐 하면은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를 이제 보면 우리는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음식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라는 이제 이 시스템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놓고 보면 쌀은 우리에게 영양을 보급해 주지요. 그럼 우리가 먹고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주면서 거기다가 또 쌀한테 주는 거야. 우리가 또 먹은 음식은 또 전부 다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비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 논에다 뿌려줘. 그러면 또 쌀이라는 시스템은 내 에너지를 먹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이게 이제 에너지 교환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정보를 교환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쌀을 농사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쌀은 선택을 받으려고 변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저 생물학에 보니까.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야생에서 쌀이 성장하려고 보면 다른 것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이 종족 보존은 어려워. 근데 사람이 먹어주니까 쥐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쌀은 우리한테 쥐 몸을 주면서 쥐 종족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쌀을 먹고 있는 것 같아도 쌀한테 불임을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농사 지은 사람들 보세요. 막 비 오면 막 물고 터줘야지, 비 안 오면 물 대줘야지, 뭐 거름 줘야지, 피 뽑아줘야지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가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상호적으로 에너지만 교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한 것과 동시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은 쌀이고 쌀이 내 몸이고 이렇게 나와 세계가 시스템적 구조에서 보면 분리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는 그래서 현대 과학이 기존의 어떤 그 실체론이나 선형적 인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이러한 이제 인과 이론이나 또는 양자역학과 같은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이 드러나는 현대 사회를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게 정견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면 세계가 고통스럽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인류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성과와 더불어서 우리의 사유작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인과구조까지도 이제 상호인과율,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매우 밀접한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성이나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밖에 있는 세계도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각을 바르게 세우는데도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저희들은 양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와 연관된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죠. 우리 양 교수님 오늘 뭐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오늘 공부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여간 이 어려운 시국에
예. 아까 그래서 예. 뭐 세옹지마라고도 했고 또는 뭐라고 했죠? 뭐 사자성어로 예. 또 그때는 했는데 또 금방 잊어버렸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나 또 여러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기부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줌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또 이현영 총무님께서 이걸 주관하시면서 이번에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이 수련대회를 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거 하려면 대형 화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75인치 이 지금 모니터가 우리 법당에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싹 보니까 뭐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씩이 지금 한 20몇 개가 안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직접 뵙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 우리 부탄 나라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큰 원을 일으키고 그런 원력들이 모여서 여러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랫동안 저희들도 강의를 해서 배도 고프고 여러 법무님들도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다시 또 오늘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참여하신 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 의문들 이런 것도 좀 묻고 하는 자유로운 또 자유 토론 시간 이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합장하시고 도방과 함께하는 발음은 이건 마지막에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오늘 회향식이 따로 있으니까 회향식 때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